안녕하세요. 초이스 스토리 JK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시원한 게 땡기더라고요. 식구가 적다 보니 큰 수박 한 통을 다 먹을 자신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망설였는데 이번엔 손님도 오고 해서 이때다 하고 수박을 사기로 했어요. 과연 제가 수박을 제대로 골랐을까요? 수박을 비롯해서 새로 시도해본 식품 다섯 가지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해 드릴 테니 장 보러 가실 때 참고하세요. 트레이더스 수박은 수박 구디라고 되어 있고 2980원입니다. 그런데 구디가 정확히 뭔지 설명은 안 해주네요. 그래서 구디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9kg 미만 8kg 이상 되는 수박을 그렇게 말하나 봐요. 크기는 높이 28cm, 폭 23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꽤큰 수박이죠.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수박 배꼽이 작고 무늬가 선명하고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가 나고 묵직하면서 꼭지가 싱싱한 것이랍니다. 수박은 써는 게참 어려운데 저는 일단 수박 표면을 한번 물로 씻어서 닦은 후 도마 위에 옆으로 눕히고 제일 중앙에 칼끝을 수직으로 꽂아서 절반을 나눕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는데도 껍질이 얇은 수박은 아니네요. 그래도 잘 익었습니다. 씨도 별로 없고 속이 무르지도 않고 싱싱하네요. 더 작게 잘라서 한입 베어 먹어보니 당도도 높고 질감도 아삭하고 좋아요. 부드럽게 부서지는 느낌은 아니고 발이 조금 세고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달고 맛있어요. 두 번째는 물냉면입니다. 낮에는 꽤 더워서 냉면이 생각나더라고요. CJ에서 나온 시원한 배 물냉면 4인분이고 7480원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냉면 1인분 가격도 안 되네요. 배와 하늘초로 맛을 냈다고 하니까 할인 행사도 안 하는데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집어왔습니다. 동치미 육수에 배랑 냉동 홍고추가 들어있네요. 한마디로 고춧가루가 아니라 진짜 고추가 들어있는 거죠. 구성은 기존의 물냉면들과 똑같습니다. 육수 따로, 면 따로, 매콤 양념장, 겨자, 참깨와 김고명이 따로 들어있어요. 물 끓이는 동안 냉면은 미리 가닥가닥 찢어두었어요. 찬물에 담가서 면을 풀어주었다가 끓여도 좋다는데 설거지 거리도 나오고 귀찮더라고요. 설명서대로 만들었고 여기에 친한 언니가 만들어준 무 당근 피클만 추가했어요. 면은 아주 잘 삼겼고요. 국물 맛이 정말 다르긴 하네요. 일단 매콤 양념장 빼고 좀 먹어봤는데 배가 들어간 동치미 국물 맛이 기분 좋게 달콤하고 새콤해요. 그래도 궁금해서 중간에 매콤 양념장을 추가해서 먹어보았어요. 이것도 아주 맛있어요.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기분 좋게 매콤해요.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입안에 매운 기가 가득하네요. 역시 저는 맵찔이인가 봐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도 안 맵다고 하시겠네요. 다음은 냉동 감자칩입니다. 해태 허니버터 V칩. 핫딜이라고 적혀 있으니 한번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930g에 8,980원입니다. 허니버터칩을 왜 냉장고에 넣어뒀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냉동 감자를 에어프라이어 조리해서 허니버터 시즈닝을 뿌려 먹는 방식이더라고요. 감자를 V컷으로 커팅했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궁금해서 안 사볼 수가 없었어요. 속을 열어보니 이렇게 생겼어요. 맷지 감자의 등을 V자로 판 모양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면 F에서 금방 구울 수 있고 속이 덜 익어서 차갑게 남아있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네요. 이거 생각한 사람은 천재인 것 같아요. 감자 표면에는 전분과 쌀가루로 코팅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구웠을 때더 바삭해지죠. 저는 에어프라이어가 없어서 오븐 제일 위칸에 넣고 200도에서 12분 굽기로 했어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줬고요. 다 구운 후에 감자에 시즈닝을 솔솔 뿌려줬어요. 시즈닝 양념은 꿀, 버터, 소금이 기본 재료인 것 같아요. 버터 향이 강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짭짤하고 또 감자는 바삭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었는지 굽자마자 남편이 다 먹어버려서 한판더 구워 먹었는데 남편이 또 절반을 먹었네요. 햄버거에 곁들이거나 야식이나 맥주 안주로 먹기에 정말 좋네요. 강추합니다. 다음은 치아바타입니다. 올리브 치아바타 8개에 7,980원. 한 개에 거의 1,000원이란 말인데요. 베이커리에서 사면 한 개에 적어도 3,000원은 넘으니까 딱 3분의 1 가격이네요.
트레이더스에서는 늘 궁금했는데 안 먹어본 빵이 치아바타였어요. 얼핏 보면 많이 짤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집에 와서 일단 절반으로 갈라서 발사믹 글레이즈를 넣은 올리브유에 찍어 먹어봤는데 하나도 안 짜요. 올리브가 들어가서 약간 짭짤한 맛이 더해진 정도이고 조직이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히 쫄깃한 맛이네요. 블랙 올리브 덕분에 햄이나 치즈 같은 게 따로 생각나지 않는 맛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올리브유에 찍어 먹어도 한끼 식사가 될 듯해요. 특히 채식하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그런데 남은 치아바타를 냉동 보관했다가 아침에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렸더니 속은 말랑말랑해지긴 했는데 껍질 부분이 너무 질겨져서 먹기 힘들더라고요. 치아바타는 웬만하면 해동한 후에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서 다시 살짝 구워 먹어야 할것 같아요. 오리온 닥터유 에너지바 40g짜리 15개들이 11,980원. 견과류 함량이 35%라고 되어 있죠. 정말 많이 들어가긴 했네요. 남편이 자전거 타는 취미가 생기면서 라이딩 거리가 점점 길어지더니 이제 에너지바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바 상품들을 둘러보니 여기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알겠더라고요. 이전에 여러 가지 에너지바를 먹어보는 경험을 떠올려 보면 배고플 때 먹을 거라고 한 박스 사놓고는 나중에 맛없어서 안 먹고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게 두다가 결국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에너지바들의 특징은 너무 달기만 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금방 질리거든요. 그래서 단맛 외에 고소한 맛을 지닌 견과류, 새콤한 맛을 지닌 크랜베리와 초콜릿이 더해진 에너지바를 찾고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딱 맞는 에너지바는 닥터유밖에 없었어요. 그냥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네요. 그런데 이 에너지바는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냉장고에 넣어두면 너무 딱딱해져서 먹을 때 치아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